무주처와 무주심,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 것입니까? 이제 금강경에도 나오죠.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바로 머무는 것입니까?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어디인가 머무를 걸로 압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지?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야지? 그러나 허공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묶여있는 데가 아니니까, 대자유니까.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니라. 화두 일념인 때만 머무는 것이다. 화두 일념 아닌 때는 내 업이 온 대로 끌고 다니면서 나를 그냥 축생으로 만들었다가 화귀로 만들었다가 여자로 만들었다가 남자로 만들었다가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으니 화두 일념일 때, 화두 일념일 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고로 아무것도 안 나타날 때가 화두지, 스님 저는 공부해봐야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니, 외도법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는 중간에 조금 빨리 견처가 생긴 거를 아주 불행한 일로 합니다. 몇 생이 늦더라도 확철대오가 돼야 되지, 견처가 나서 만일 다행히 선지식을 잘못 나서 안 속아서 그렇지, 속으면 그건 안난 견처만도 못해. 마치 자기 다 된 걸로 알거든.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이니라. 화두하는 그 자리밖에 없다 이 말이오. 화두가 무슨 동네반 뭔 줄 압니까? 참 이 화두법. 운하시 무주처요. 어떤 것이 그럼 머무는 곳이 없는 것입니까?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 몸이 아니함이 곧 머무는 곳이 없는데 머무는 것이니라. 한번 금강경의 응무소조 이생기심을 한번 이제 대조시켜 보십시오. 어떤 것이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이 34쪽. 일체처에 머물지 아니한다는 것은 부주 선악 유무 내외 중간하며 부주 공하며 역 부주 불공하며 이래 나오는데, 일체처에 머물지 않는다는 건 우린 불가능합니다. 우린 불가능해요. 나도 지금 스님네한테 머물고 있거든요. 불가능해요. 스님네도 나한테 지금 머물고 있거든요. 한 생각 내고 있거든요. 아, 스님 말씀 그렇구나 하고, 뭐 아니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라 이 말이요. 그거는 우리 이 세상은 절대로 정해진 게 없거든요. 여기에서 내한테 좀 악감정 있는 사람은 아따 해국 스님 진짜 생긴 빠꾸가 꼭 똥물에 튀긴 덴뿌라같이 생겼네 저 새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다 죽어간다고 소문났더니 얼굴이 훤하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빈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고 소문이 요란하긴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뭐 무슨 암이 걸려서 다 죽게 되겠다고 소문났더라고. 해국이가 또 하나 있는가 봐 어디. 전부 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어디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한순간만 되면은 화두를 탁 믿어서 어째서 한 시간에 5분만 화두와 모르는 놈 하나 된다면 그 성공한 인생이라고 난 봐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봐요. 언제 한번 들어가도 들어가야 할 거라면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구참 스님들이야 이런 말씀 필요 없지만은 스님네 부디 아무나 스님 되는 거 아니요. 앞으로는요, 옛날 내가 탄어 스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 우리를 가르치면서 스님네 노장쯤 되면 두루망만 봐도 심리 밖에서 절할 때가 올 거요. 정말 그럴 것 같아. 앞으로는 스님네 되는 놈이 없으니까 스님네가 얼마나 귀할 거요. 응? 스님네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서 그렇지 정말 모든 아버지 어머니를 다 버려두고 우리가 조금만 잘 살아가면 우리나라 조계종 불교는 말이요, 그 좀 잘 사는 스님들 한쪽에서는 다 그냥 소문이 안 나고 강목법사들 강목으로 이마박을 깨가지고 그냥 텔레비전에 나고 피투성이가 되고 싸움을 하고 하는 강목법사들만 주로 텔레비전 비추고 신문에 나고 하니까 이게 문제되지. 근데 강목법사들이 많을수록 그런 게 많을수록요 상대성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선방에서 과도기를 지내서 스님네가 조금만 자기가 정리를 해서 아 이거는 얻느니 못하느니 할 게 아니라 내 평생 이건 걸어가야 할 거지, 깨닫지 못하면 안 하고 깨달아지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저 숙명처럼 어째서 걸어갈 뿐이다면 도인이 엄청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도인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단이 그렇게 아무리 뭐 하더라도 그래도 저 양반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빵이 이렇게 되는구나. 만일 저 양반마저도 없으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이 우리 이렇게 되도록 놔두겠느냐. 그냥 그분들을 고맙게 하고 우리는 오직 우리 길만 열심히 가면 여기에서 머물지 않은 선악, 유모 이런 걸 떠난다는 건 바로 그 말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공에도 머물지 않냐며, 자, 공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공. 공이 이게 아주 이게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 말이래요. 공이. 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대부분 말을 따라가거든요. 대부분 말을 따라가. 내가 가끔 우시갯소리 할 때 이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데 탁 술집에 오면은 술 석잔을 탁 시켜놓고 탁 석잔만 마시고 점잖게 가니까 술집 아주머니가 가만 보니 보통 점잖지 않거든. 하루는 와서 아니 한 잔씩 한 잔씩 그렇게 석잔을 시켜서 자셔도 될 텐데 왜 한 번에 꼭 석잔을 그래 시켜서 드십니까 하니까 내가 삼형제인데 형님 두 분하고 헤어질 때 우리는 뭘 하더라도 꼭 삼형제 걸 응? 해놓고 이렇게 마시자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근데 하루는 어느 날 탁 두 잔만 시켜서 먹는단 말이야. 아이고 형님 중에 누구 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싶어서 차마 말을 못해서 있다가 뒷날도 와서 또 두 잔만 시켜 먹으니까 아이고 어느 형님이 잘못되셨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잘못된 분 없다고. 근데 어째서 두 잔만 자십니까? 아, 난 술 끊었어. 형님 내 술만 자시는 거지. 나는 술 딱 끊었어. 그럼 말로 보면 맞아. 말로 보면. 근데 술 끊은 게 아니라 먹잖아 술. 그러니까 말에는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선지식 말해도 말에는 속지 마라. 그분 낙처를 봐야지 말에는 속지 말란 말이야. 내가 어떤 선지식 스님 뭐라고 하더라도 근본 법은 완전 신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속으면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속지 않겠다고 어떤 누가 나를 비방하든 말든 종단이 어떻게 하든 말든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말에도 안 속는 그걸 딱 될 때 그게 신이라는 얘기, 신. 우리는 신이 안 돼 있는 거요. 그래서 옛날 그렇게 응, 큰 스님들이 선지식들이 오면 신이 섰느냐 신이 안 섰느냐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어떤 말에도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말이 없어져서 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란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서 공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우리 봅시다. 여러분들 재행무상이라 그러죠? 그죠? 재행무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건 무상하다. 나는 이 부처님 법, 아유 부처님요, 당신이 이 세상에 안 왔으면 우찌 될 뻔했습니까 우리가? 서양에서는 지동설을 주장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응? 옛날부터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서양 성경에서는 천동설을 주장했거든. 지동설 주장한 놈 다 불태워 죽였단 말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동설도 아니고 천동설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죠? 그죠? 이렇게 딱 앉아 있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배는 지구라는 비행기는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태양을 돌고 있죠. 자기 스스로도 돕니까 안 돕니까? 그러면 저 바깥에 있는 별에서 볼 때 우리는 요렇게 요렇게 돌면서 요렇게 요렇게 이 옆으로도 뺑뺑뺑뺑 돌면서 대가리로 발도 이렇게 뺑뺑 돌면서 시속 얼마를 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천야만야한 화따 저놈들 머리까지 싹 깎아가지고 앉아있는데 엄청 빨리 돈다. 우리는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앉아있을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가 그렇게 도는데 어쩔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저냐마냐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안 떨어지는 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재행무상이라고 해주신 그 부처님 말씀은 와 화두가 아니고는 재행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재행무상이란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더 큰 은하계를 돌고 전체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체 모양이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스님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지구라는 배를 타고 엄청난 속도로 태양둘레를 돌면서 자기가 뺑뺑 옆으로 돌고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돌 수 있을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돌아가고 있는데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면 그냥 그렇게 변화의 법칙으로만 보는데 변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나무가 딱 씨어서 심었다. 썩어서 없어졌다. 나무가 됐다. 또 사과가 열렸다. 저는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석종사 처음 들어갈 때 부모 없는 고아들을 다섯 명 데리고 들어갔는데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더라고. 어째서 사과가 열릴까? 사과나무에서 배도 열릴 수 있고 지가 그렇게 똑똑 안 하면 뭐가 열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는 정확하게 배가 열리고. 생물학자 박행신 박사님한테 전화를 해봤죠. 아니 나무한테 무슨 똑똑한 이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서 사과나무는 정확하게 사과꽃을 피우고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는 그렇게 배가 열립니까? 하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스님, 유전자 정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과나무 씨에는 사과가 열리도록 유전자 정보가 입력이 돼 있고 배나무는 배가 열리도록 유전자 정보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 60조의 세포가 우리가 60조의 세포 중에 딱 DNA를 하나만 떨어져서 10분의 1 핵산을 보면 30억 년 조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 정보가 이 지구의 생명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게 요즘 과학인데 그럼 그걸 우리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업. 그러니까 업을 우리 불교 용어로 보지 말고 과학적으로 볼 때 아, 내가 입력시켜놓은 유전자 정보를 다시 그 부끄러운 예를 들면 내가 절에서 학교 다닐 때 아무도 몰래 불전을 훔쳤다. 중이 불전 훔치는 거는요. 안 봐서 그렇지 깜깜한 밤중에 큰 누가 볼까 봐 힐끗힐끗 보면서 저 철사 끝에다 껌을 묻혀가지고 불전 훔치는 거 그거 진짜 볼꼬라지가 아니고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은 웃기는 진짜로 뭐 여러분들은 과거생 다 보면 그보다 더한 게 꽉 찼지 뭐 그런 유전자 정보가 다 있어가지고 눈 딱 감고 그걸 다 지나가야 된단 말이요 나는 이걸 다 마련했으니까 아 모든 대중회가 내가 발로 참여했으니까 난 당당하게 그러지만 그 발로 참여 안 한 사람은 얼굴도 못 들어 웃기는 왜 웃어 응? 얼굴도 못 들어 그런데 그 유전자 정보가 그것만이냔 말이요. 어머니를 부인 만들어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던 일 아버지를 남편 만나가지고 하던 그거 다 보이면요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지 살고 싶질 않아요. 그런데 그 유전자 정보 자체를 백지로 딱 만드는 게 화두라면 안 할 놈 하나도 없을 거구만요. 그게 믿어지질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난 그 믿음이 가요. 그래서 화두 자체가 그렇게 정이가 막 그렇게 애정이 가고 마치 뭐 화두에 날 보고 무슨 화두에 무슨 원한 맺힌 사람 같다 원하는 뭐 동숙이 노래 보면 문주라니가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지 저질러 놓고 하지만 내가 무슨 동숙이냐 사실이 그렇단 말이야 사실이 고로 공에도 머물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그러면 자 한번 보자 말이야 저 앞에 있는 지금 나무가 지금 파랗게 지금 떨어질 준비를 하는데 우리 눈으로서 그래서 그렇지 봄에 새싹 피었다가 여름에 절에 됐다가 가을에 떨어졌다가 또 봄에 변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고정불변은 하나도 없듯이 여러분들도 어린 아기로부터 차츰차츰 어른이 되다가 늙어가다가 죽어가는 걸로 변화의 법칙이란 영원히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법칙.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 상생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상생의 법칙. 고로 그 상생의 법칙이 아, 내 마음에서 보는 눈에 따라 다른 것이지 연기법일 뿐이다. 연기법이라는 건 고정불변이니까 없어져서 공이 아니라 있는 자체로가 공이다. 거기에 있으면서도 머물지 않는 것이 공에도 머물지 않냐며 공 아님에도 머물지 않냐며 선정에도 머물지 않냐며 선정 아님에도 머물지 않냐며 일체처에 머물지 않냐며니라. 이런 어른들 이런 말씀을 쉽게 들으면요 이건 천추의 한이 될 때가 올 거예요. 아주 가슴으로 확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이거는 어떻게든 들어보면 이건 뭐 자 기심사 하물고 기심이 불청불황하고 부적불백하며 이거는 말은 이렇게 했는데 마음은 푸른 것도 아니오 누른 것도 아니오 붉은 것도 아니오 흰 것도 아니오 했는데 중국식으로 표현해서 그런 거고 우리말로 말하면 말로서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 않느냐. 요즘 제가 이 다른 종교에서라든지 저 일부의 무슨 종적이 저 참선법에서 무의식이 세계를 느끼고 느끼면 의식이지 어찌 무의식이 세계를 느낀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말이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건데 어떻게 느껴 느끼면 무의식이 아니지
화두일념. 고로 이 말은 마음은 100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밑으로 두 번째 다면하고 항상 고요한 이것이 본래 마음이 형상이며 본래 몸이니 본래의 몸이란 곧 부처님 몸이니라 말로 할 수 없는 세계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6쪽. 왜냐하면 이렇게 해봐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궁금한 거라 그런 거 있으면 물으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36쪽 자성견. 신심은 이하위견고시 안견이견비견급신심등견과 견모여종견이라. 기모여종견인된 무하견고시 자성견이니 하이고 위자성이 본래 청정하야 다면 공적하야 측어 공적 체중에 능생 자견이니라. 참 읽어보면 신심나구만. 참 신심나죠. 야, 옛날 어른들이 우리 공부하다가 이런 세계를 참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글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뭐 스승이 없다고요? 요즘 사람들 이보다 더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얄궂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써놓은 글이나 봐가지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제발 그런 허물들 짓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허물을 지어왔는데 여러분들이란 그런 허물 짓지 마십시오. 이거 기가 막힌 소리 아닙니까? 신임은 없고 몸과 마음은 뭐로 보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줄 알면서 내가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어.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몸과 마음으로 봅니까?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없느니라. 이거를 그냥 책에서 대답해 준 걸로 하지 말고 확철대어 하신 어른이 우리에게 길을 딱 보여주고 네가 공부하다가 의심나면 이거 한번 꺼내봐라. 완전히 정말 간절한 노바심에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줬다면 왜?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고? 그러면 밑에 또 묻기를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을진데 그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보는 게 이것은 자성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도요 시자성견 하는 것이 자성으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게 이것도 부득이 할 수 없이 이렇게 번영하는 것이 보는 것이다는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성이 나타난 것이다. 시자성견하는 견자는 나타날 현자로 봐요. 자성이 나타나는 것뿐이다. 즉 여러분들이 본래 청정한데 운하 홀생산화 되지냐 하는 게 옛날 과거시험 문제였거든요. 옛날 참선시험은 그냥 요즘처럼 시험 문제를 안 밝히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아예 그냥 전국 각 사찰에다가 공동으로 보냈거든요. 시험 문제를. 시험 문제가 서산대사가 시험 보는 그 해에 허웅보호선사가 낸 시험이 본래 청정한데 운하 홀생산화 되지냐 이거 아는 놈만 와라. 그렇게 전국 시험 문제를 아예 공개를 했단 말이요. 그와 똑같은 말이요. 그러면 자 여기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 여기 거울이 하나 있어요. 거울이 새카매면 아무것도 안 비칩니다. 근데 거울이 때만 아무것도 없으면 청정해지기만 하면 스님이 오면 스님을 비치고 처사가 오면 거사를 비치고 보살이 오면 보살을 비치고 강아지가 오면 강아지가 비치고 그러면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본다는 말이 아니고 온 때만 비치니까 안 올 때도 계속 비춥니까? 안 올 때도 계속 비춥니다. 비치는 거는 그냥 영원히 그러니까 보는 것은 있는 걸 본다 없으면 안 본다가 아니라 이 비치는 여기에 비친 것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은 있는 걸 보고 없는 걸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거지 있을 때만 보고 없을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나쁜 놈이 오면 나쁜 놈 그대로 비치고 좋은 놈 오면 좋은 대로 오고 선이 오면 선을 비치고 악을 오면 악이 비치고 청정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는 것이다. 청정하기 때문에 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이게 좀 어렵지.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을진데 다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건 자성이 그냥 나타난 것이지 보는 게 따로 없다. 왜냐?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다면이 비고 고요함으로 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 이 보는 것이 능히 나느니라. 아, 밑에 와서 나느니라 했구만요. 보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읽고 이러한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수자가 됐다는 거, 참선 어록을 들으면서 서로 탁마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서로가 행운이요. 나도 행운이고. 37쪽에 또 나왔구만. 내가 오래전에 봐가지고 물음은 놔둬버리고 답을 보면 비유하면 밝은 거울 가운데 비록 모양이 없으나 이체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울 할 때는 벌써 우리 마음에 본다는 거, 듣는다는 거, 뭐 향기 맡은다는 게 그냥 비추는 것이지 그것보다는 따로 우리는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지만 그냥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걸로 착각하고 듣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 비유하면 말 밝은 거울 가운데 비록 모양이 없으나 일체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 밝은 거울이 무심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도 한번 무심만 돼보자는 얘기죠. 화두 1년만 돼보자는 얘기요. 배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에 물든 바 없어 망심이 나지 아니하고 주관과 객관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자연히 청정이 되니 주관과 객관은 뭡니까? 주는, 주관은 안, 이, 비, 설, 신의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객관은 눈으로는 본다는 물건, 귀, 소리로 듣는다는 소리, 코로 맡는 향, 입으로 맛보는 맛, 이러한 색성향 미촉법. 그러면 주관이 있으면 객관이 있게 되고 객관이 있으면 보는 놈이 있게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 저 사람은 크다, 작다, 저 사람은 저 꽃은 이쁘다, 안 이쁘다. 그러면 거기에 여섯 가지 경계가 생기니 그걸 우리는 18경계라 그런단 말이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만 없어져 버리면은 아공하면 아공이라는 게 뭐요? 깊은 매망상이 죽을 듯이 일어나다가 어째서 화두 일념이 만일 15분쯤 됐다면 15분 동안에 나는 없어진 거요. 나는 없어진 거라. 이게 아공이 된 거요. 근본 불교에서는 아공은 됐으나 법은 우주 법은 있다. 그런데 참선에서는 그거는 너무 기초 단계에 있으니까 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저건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객관이 없어진다. 객관이 없어지면 거기에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여섯 가지 경계가 없어지니 이거를 우리는 무심이다. 이 몰롱 무심 경계만 들어가면 배우는 사람이 만약에 마음에 물든 바 없어 망상이 나지 않냐면 주관과 객관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자연히 청정이 되니 청정한 까닭에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참이 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이르기를 필경의 공 가운데서 치연걸립이라 불꽃 일어나듯이 걸립함이 선지식이다. 열반경이 있고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듣고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